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또 밖에 나왔어요. 집에서 너무 답답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서 밖에 잘못 나가요. 그래서 야외에서 많이 나와요. 야외는 경치도 좋고 바람 좀 쐬면 기분이도 좋아요. 요즘 뉴스가 너무 안 좋아서 보면 좀 화가 많이 나요. 중국 뉴스. 오늘은 실수 많은 동사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가다.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去婚礼예요? 예, 아니에요. 결혼식은 婚礼 맞아요. 근데 去랑 같이 못 붙었어요. 결혼식이랑 같이 붙어 쓰는 동사는 参加, 参加, 参加婚礼, 参加婚礼. 결혼식을 참가하다, 참석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결혼식 가다는 参加婚礼 아니면 去参加婚礼로 얘기해요. 아무튼 去랑 직접 같이 붙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메시지 보내다. 寄短信, 送短信. 다 틀리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发短信, 发短信, 寄, 送, 发, 다 보내다는 뜻이에요. 근데 寄는 우체국이나 택배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寄예요. 예를 들면 寄包裹, 寄信. 送은 만나서 주는 거예요. face to face. 예, 만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送花, 送礼物 이렇게 얘기해요. 파는 컴퓨터이나 핸드폰이나 이용해서 인터넷 이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 이메일, 파 이메일, 파 단신, 파 照片.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해? 그쇠 나무 쭉쭉쭉쭉 이렇게 해고 쇠똥 내려온 거 아니야? 아 그냥 계속. 세 번째,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请往这边移动吗? 아니에요. 이동 이 단어는 한국어는 이동하다는 뜻이 맞지만, 근데 이동 이 단어는 우리 사랑에 대해 많이 안 써요. 그거 물건이나 아니면 약간 이상한 상태에서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귀신 왔어요. 그 귀신 잘안 보여요. 근데 그 물건과 혼자를 이동해요. 그대는 이동 얘기해요. 좀 무서워요. 예. 우리는 사람 자발적으로 가는 거, 주동적으로 가는 거, 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세요. 중국어는 请往这边走, 请往这边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请往这边移动 절대 하지 마세요. 이상해요. 관심하다 이 단어. 관심, 관심. 나 중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我关心汉语.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我对汉语感兴趣. 我对汉语感兴趣. 관심 이 단어는 대부분 사랑과 사랑에 대해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妈妈关心我. 관심 나나, 예예 관심 빠바 이렇게 해주세요. 네, 관심 뒤에서는 사물 일이 붙어 쓸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때는 A 对 B 感兴趣, A 对 B 感兴趣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请多多关照. 이 말이에요. 请多多关照呢,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뜻이지만, 그거는 자기소개할 때만 쓰는 잘 부탁드립니다예요. 근데 상대방한테 뭐 이거 좀 복사해주세요, 이거 좀 부탁해요, 이거 할 때는 请多多关照 이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拜托了, 拜托了 이렇게 해주세요. 请多多关照 그거 자기소개할 때, 처음에 만날 때 그때는 请多多关照 쓸수 있는 거예요. 다른데
다른사람한테좀어떤일을부탁하면빠이토러빠이토러써주세요그다음에그사람말이맞아요他的说很对이말맞아요他的说很对삐안돼요안돼요이말안맞아요정확한표현은他的话很对他的话很对说话이단어는말을하다는뜻이에요说는동사话는명사이에요的이단어뒤에는명사부터써주세요他的话이렇게얘기해야돼요他的说이표현없어요그래서이사람말이맞아요그대는他的话很对他的话很对로표현해주세요그다음에알았다이단어알았다는중국어세개단어있어요첫번째知道두번째认识세번째了解이세개단어헷갈리지마세요이거쇠도중국어같이배우고있는것같아요아무튼知道는그냥들어본적이있다는뜻이에요예를들면서나모체동알아요我知道毛泽东나나이노래알아요我知道这首歌근데知道呢약간어떤뉴스이나소식이나어떤직시가조금들어본적이있어요잘몰라요그냥알아요들어본적이있어요그때는知道로해주세요예认识는일상생활중에서만나본적이있는사람에대해많이쓰는거예요예를들면我认识他그사람만나본적이있어요알아요그사람이름도알아요我认识这个人我认识我的邻居이렇게해주세요예부정시는不认识요예를들면요즘에우린거의이웃들이잘몰라요我不认识我的邻居이렇게해주세요了解는더잘알아다는의미가지고있어요예를들면상대방성격생활습관잘알아요그러면了解로얘기했는거예요我了解他我不了解他이렇게해주세요我知道他는그냥들어본적이있어요거의다뭐뉴스에서이나뭐 TV 에서나오는사람은我知道他이거얘기할수있어근데认识는일상생활중에서了解는잘알아는거예요친절이나뭐친구들이이단어를많이써요제가제일좋아하는한마디는男女因误会而相爱因了解而分开了解요오늘강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谢谢收看再见구독과좋아 눌러주세요再见